안녕하십니까. 오디선 물증사 원행 승미락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 모신 날을 며칠 앞두고 네 번째 법문 강의로서 한국 국민은 위대하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산은 흘고 하고 월정산은 고찰 이루다나 아미타불 오대산은 높고 높음이요 월정산은 오래된 옛 사찰이로다나 아미타불. 한반도에는 동해는 금강산, 서해는 구월산, 남해는 지리산, 북에는 그 묘양산이 있는데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하여 그 중앙에 오대산이 있는데 그 오대산 밑에 월정사가 있습니다. 또 오대산 안에는 동서남북 중앙에 오대보살과 오만보살이 상주하는 부처님의 도량으로서 오대산 상원사 정멸부궁이 모셔져 있어서 이조시대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아메가사 방문수가 정멸부궁과 상원사 월정사를 참배를 하고 세속에서도 묘자리를 잘 쓰면은 3대는 끝도 없다 그러는데 정멸부궁을 보고선 한반도에 3000년의 불교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에 산세울시다. 또 물로 말하면 강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큰 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천만의 수도 서울을 지나는 이 젖줄인 한강은 오대산 누통수에서부터 흘러가지고 영월 정선 청주 충주까지 흘러서 다시 한강의 상류를 이루고 금강산에서 물을 흐른 물은 북한 강물로서 남한 강물과 경기도 양평 양수리에서 두불불에서 합해가지고 한강의 상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은 젖줄이 어디냐? 오대산 우통수이며 금강산인데 금강산 물인데 오대산 물은 청량하고 맑아서 우통수에서 강심수라 강 가운데로 흐르기 때문에 이 시조선 500년 동안 상궁들이 새벽에 수라상이나 차를 끓일 때는 개소리 닭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새벽에 뚝섬에서 강심수를 떠다가 차를 끓이고 수라상을 보았다는 이러한 역사적인 얘기가 삼국사기와 택리지 등 여러 가지 서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중심 주류이며 사상인 것입니다.
지금 금년 경자년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 있습니다. 지난번 세 번 강의하면서도 국민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국 국민의 위대함과 저력과 인내력과 이러한 것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에서 이 8개 종단이 부처님 모신 날을 윤사월 초파일로 5월 30일로 미룬 이유는, 아무리 좋은 종교라도 국민을 위하는 종교에 되며 국민의 삶과 국가를 옹위하는 종교에 되기 때문에 4월 초파일 날은 옮길 수는 없고, 그때부터 약식으로 부처님 모신 날을 약하게 하고 국가문화재로 인해 연등제를, 연등제 등 여러 가지 큰 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윤 4월 초파일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됐습니다. 종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나라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중생들을 위하고 생물을 위하는 그러한 종교가 올바른 종교인 것입니다. 동양사상에 근거한, 유불산 3교에 근거한 한국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은 바로 이러한 곳에서 착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근종자가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5천년 동안 수많은 외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국민은 하나가 되어서 그 많은 국난을 극복을 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해왔습니다. 금년 경자년 정초부터 코로나19에 의한 세계제 3차 대전에 버금가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그 위대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며 이 국난을 분명히 헤쳐나갈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10시에 매일 방영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망자는 오늘날로 240명인데 그분들의 왕생극락을 부처님 전에 기원 드리면서 다시 한번 5천만 8천만 민족이 이 국난 세계제 3차 대전에 버금가는 이러한 국난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정신은 자리이타적인 정신이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위하면서 이웃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이웃나라를 위하고 75 인구를 위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 국민들은 세계인들로부터 이러한 것을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추앙을 받고 세계를 지도하고 억어할 수 있는 민족은 탄어 큰 스님이나 하남 큰 스님께서도 대한민국 국민만이 그 도덕성과 국격과 국민성 어느 나라도 이것을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5천년 역사 속에 지정학적인, 역학적인 여러 가지 그러한 비결에 의해서 지켜져 온 것이고, 다시 또 한국 민족의 미래성과 국민성, 발전성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도 한국 국민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기동내라, 상서로운 기운이 동쪽으로부터 온다.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태백산 천재단에 올라가 보면은 그 밑에 영월 단종의 비각이 있습니다. 그곳에 타너 큰 스님이 적어놓은 비문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모든 성리학이라든지 또 다산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우리 수많은 선지식들이 도선국사 무학대사 이러한 율곡이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국가가 어려울 때는 출연을 하여 그 국민을 지도하고 계도하고 그 국난을 극복한 것입니다. 임진왜란한테도 스님으로서 사단 사명 같은 그러한 걸출한 스님이 출몰하셔서 나라를 지켰고 이순신 장군은 그 많은 모함과 그러한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을 무리친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세계 제3차 대전의 버금가는 이 코로나19 질병쯤이야 우리 국민은 능히 이 국난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으리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처 대응하는 그런 정신으로 인해서 세계 70억 인구를 능히 지도하고 능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국민의 지도력이 여기에서 모델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민족의 우수성이고 국민 도덕성이고 이 나라 국격인 것입니다. 서울 서소문에 있는 불란서 대사관에 새로 부임한 대사님의 초청으로 인해서 제가 방문해서 동양사상과 한국불교사상과 국민성에 대하여 제가 강의를 하고 법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탈리아에 있는 베르가모 지역 신문에 에코디 베르가모에 있는 지난 3월 14일 국민들의 그 부고 면이 신면을 장식하고 있고 또 미국의 4월 20일 보스턴 글로브 신문은 지난 1회입니다. 16개 면의 부고 지문을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국난에 가까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로서 이에 버금가지는 않지만 240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많은 확진자의 숫자 속에서 지금 며칠째 두 자릿수 밑으로 와서 어제까지는 8명이 되었다고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5천만 8천만 민족이 단합을 해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와 질병본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생활방역과 개인방역 이런 것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이 국난을 극복하리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대한민국 한민족의 국격과 국민성은 미래가 밝다고 타나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그러한 활동이 아니라 손흥민의 그러한 운동정신이 아니라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와 같이 특출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의 세대, 미래의 지도자를 우리가 지도해야 되고 이끌어야 됩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잘 지켜서 계승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국민들이 해야 할 그러한 소임인 것입니다. 길을 걷되 길을 보고 걸어야 되고 허공을 보되 허공에서 들리는 허공의 소리를 들려야 됩니다. 내 몸에는 육신이라 그러는데 어느 때는 헌옷처럼 갈아입어야 된대. 죽는다 그러는데 사망한다 그러는데 스님들이 입적한다 정별한다 그러는데 어느 때는 가게 됐습니다. 가면은 다시 태어나는데 내 몸뚱아리에는 아홉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아홉 개의 구멍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는데 두 눈이 있네 누구나 두 눈을 눈에도 금강경험에 다섯 가지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부처님처럼 천안통이 열려야 되고 중생들의 육안으로 보면은 종이장 한 장 이렇게 가려놓은 그 뒷면 이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안통이 열리고 부처님이 눈을 법안의 눈을 지혜의 눈을 해안을 갖는 분은 그 밖에서도 가려진 장막 뒤에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눈이며 법안이며 불안이며 지혜의 눈인 것입니다. 이러한 눈을 개발하고 발견하고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또 두 개의 귀가 있는데 부처님의 귀처럼 이렇게 큰 귀를 가진 이러한 두 귀는 천이통이 열려가지고 적은 소리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도 못 듣는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지금 과학적으로 지구가 공전자전하면서 엄청난 소음을 내면서 돌고 있는데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허공에서 허공장보살이 관세음보살이 중생들을 위해서 대원본전 지장보살이 염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며 관세음이라 그런 것은 볼관자 인간세자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관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이옵시다. 그러한 소리를 들어야 돼. 허공에도 중생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중생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허공이 분명히 색깔이 있으며 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눈과 귀를 가지고 코를 가지고 내 몸뚱아리에 있는 가장 단단한다는 것이 뼈의 옷이다. 그러나 뼈는 뼈보다 더 단단한 것은 치아 옷이다. 치아는 의치를 하고 모두 이렇게 해서 같이 가져갈 수 없지만 내 몸속에 혀가 있는데 이 혀는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일생을 삶을 같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종교를 갖고 불교를 믿고 이런 것은 영험함을 체험이 아니라 영험함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실천력에 의해서 구현이 되고 발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험한 사람이 있고 영험한 부처님이 있고 영험한 불교가 있고 영험한 종교가 있는데 영적인 그런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그 영험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기가 그만큼 수행을 해야 되고 그만큼 단련을 해야 되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그만큼 정진을 해야 됩니다. 화두를 들든지 아니면은 화두들로 참선하든지 아니면은 주력을 하든지 아니면은 금강경을 독송을 하든지 어떤 경전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잃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밖에 있는 경계를 치닫지 말고 안에 있는 자기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내면의 세계를 보면서 관조를 해야 됩니다. 마음 밖에는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만이 전체고 마음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도외시하고 밖으로 치닫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19 같은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성인이나 도인이나 진인들은 미래의 역사와 미래의 세계를 다 내다보고 점지해 놓은 그러한 역사 속에서 자기는 한 점도 안 되는 이런 속에서 자기를 구현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성인들이 계신 곳에서 추석하며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 기운이 뭉쳐 있는 것입니다. 70억 인구가 있는 수많은 국가 가운데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그러한 것이 바로 중국과 일본이 있고 저쪽으로 미국이 있고 EU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이러한 여러 가지 그걸 꿰뚫고 있기 때문에 동방의 빛이라 그러면 동방에 그러한 성인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래 동방에 서기가 느껴진다. 바로 이런 것은 우리 국민성을 보고 향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격암록이나 격암록이나 원효의 의결서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더라도 큰 스님의 말씀대로 한국 민족은 영원한 것이며 세계 인류를 능히 지도할 수가 있고 그 지위가 갖춰져 있는 그러한 민족의 우수성입니다. 중국이 13억 인구를 가지고 지도와 더불어 그렇게 많은 그런 국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무기와 그 엄청난 재력과 또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부와 경제력을 가지고 또 EU, 유럽은 어떻습니까?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아주 훌륭한 나라임에도 한국의 국민성을, 도덕성을 이런 것을 역사성을 배우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적은 나라의 국민의 코로나19 대응에서 모델이 되려고 배우려고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의료 기교라든지 그런 정신적인 그런 것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어려움이 닥쳐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국난에 가까운 그러한 일을 당해봐야 서차가 생기듯이
세계 인류들이 코로나19에서 대응하는 이런 것을 보고 그 국민성을 보고 그 국격을 보고 살아온 역사를 보고 배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4월을 우리 민족은 4.3 사태와 더불어 4.19 혁명과 더불어 잔인한 달이라고 그러며 이렇게 역사를 읽어왔습니다. 오늘이 4월 23일 음력으로는 4월 초하루 날인데 부처님이 며칠 부처님 오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인터넷 방송을 합니다. 한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인내력을 가지고 있고 저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힘으로 오늘의 5000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으로 한국 국민들은 능히 코로나19를 소멸시키고 그 힘으로 세계 인류를 지도할 수 있는 저력이 있을 것이며 이것은 부처님의 동체 대비 자비사상인 것이며 70억 인구를 능히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고 지금처럼 잘 청진을 해서 향후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생활 방역과 개인 방역, 사회적인 거리 두기 그 외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준수를 하면서 이 국난을 극복하도록 그러십시다. 오늘 초파일을 앞두고 부처님 모신 날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국 국민은 위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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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차공덕 보급일체 아등교 중생 당생 응납국등견 무량수 개공 성불 돌아다나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